2017년 7월 1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주차장의 차 안에서 사망한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층의 새 아파트 주차장 3층에서 총상을 입은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경찰들은 흰색 혼다 조수석에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는 용의자가 검은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망한 메레디스와 살고 있던 남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그린빌 피켄스 고속도로에서 7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검은색 SUV 차량에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 두 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메레디스는 49경 권총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들 역시 동일한 무기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 에덴스로 메레디스를 살해한 범인입니다. 남편과 자녀들 중 한 명의 양육권 분쟁이 있었으며 1년 동안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있기 전날 익명으로 한 웹사이트에 사진을 올려 메레디스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에 대해 공격합니다. 이 어린 여성은 자기 존중과 도덕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결혼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원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다 라는 악의적인 포스트를 적어뒀습니다. 차량 안에 제시카와 두 자녀들을 발견했을 당시 차는 잠겨 있었고 경찰들은 운전석 옆 창을 박살내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녀와 두 자녀들은 머리나 목에 총상을 입었으며 그것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49경 권총이 발견됩니다. 제시카와 남편 벤자민 이드는 4월에 헤어졌고 이혼을 신청했으며 남편은 메레디스와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메레디스는 사건 3주 전에 경찰에 두 번이나 전화하여 제시카의 문자와 전화 온라인의 게시판 글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시카의 전 남편이 수요일 그녀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고 나서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제시카와 아이들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계획인 것을 알았고 당시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빠랑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제시카는 법정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폭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에게서 폭력의 징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양육권 결정 시점에 자녀와 자신 또는 둘 모두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시카에게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제시카가 메레디스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시카와 아이들이 발견된 차량 안에서 수많은 자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녀의 부모와 언니에게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내가 하는 일은 이기적이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고통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녀의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나와 아이들에게 한 일 때문에 당신이 썩어 있기를 바래.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우린 이제 평화로울 거야. 나는 당신이 평생 동안 고통과 수치와 죄책감으로 살아가길 바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이 느끼게 될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죽이고 아이들을 영원히 빼앗음으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써 그녀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라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좌절로 인해 벌어진 비슷한 사건으로 2005년 11월 영국에서 위층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헝겊에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그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복수를 결심하고 아내와 자신의 딸을 살해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최악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분노로 해서는 안 될 방법을 택해 상대에게 복수를 저지르는 아주 이기적인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합니다. 분명 자신들을 떠난 아빠의 모습에 아이들 역시 상처를 받았겠지만 복수의 도구로 자신들을 살해한 어머니 역시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긴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의 억울함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복수였는지 모를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건입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의 배신감에 미련을 떠나보내지 못해 최악의 방법으로 영원히 가족의 곁에 남편을 잡아둔 제시카 에덴스의 복수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